아까야. 짜짜짜짜. 꾹꾹꾹꾹. 여기 봐야지. 여기 봐야지. 잘한다. 아이고 잘한다. 봐. 여기 여기 여기. 카메라. 카메라 카메라. 자. 옳지. 옳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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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옳지. 오? 오? 뾰로롱. 뾰로롱. 애기 애기 애기. 여기 보자. 까꿍. 애교 애교. 토크쇼 선미의 쇼터뷰. 오늘은 인간 비타민 우리 유아랑 함께합니다. 유아야. 언니. 자, 유아야. 내가 오늘 너 온다고 해서 유아 스튜디오를 빌렸어. 어쩐지. 유아 촬영 스튜디오야. 진짜 애기들이 찍는 데야, 여기. 응, 여기 진짜 유아 촬영 스튜디오야. 유아하면 유아지. 어때? 그 너를 위해 준비한 이 유아 스튜디오. 정말 원초적이다, 이거. 근데 맞아. 나는 좋아. 너무 귀엽고 아, 내가 이 룩에 좀 맞춰 입고 올 거야. 하얀색 약간 원피스 같은 느낌. 아이, 우리 이게 얼마 만이지, 우리? 언니 히든싱어 때 마지막. 그리고 언니 투어 갔고. 히든싱어 때 진짜 거기 패널분들이 다 내 목소리를 못 맞추셨는데 너만 맞춘 거야. 너랑 유빈이랑.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아, 역시 온걸. 아니 어떻게 언니 목소리를 몰라. 난 그러니까. 너무 티가 나던데. 아니, 아무튼 오늘은 내 얘기가 아니고 오늘은 우리 솔로 두 번째 솔로 앨범을 가지고 나온 우리 유아랑 예. 얘기를 나눠볼 건데 또 내가 지난번엔 유아 솔로 쇼케이스 때 진짜 인상적인 기사 사진을 봤는데 어머 팬들이 대표님을 원민공주라고 부르더라고. 아, 너무 찐으로서. 아니, 난 이게 너무. 우리 대표님이 근데 겉으로 봤을 때는 약간 무서워 보일 수 있어. 눈 부리부리하고. 근데 진짜 이러셔. 되게 진짜? 따뜻한 분이셔. 진짜? 진짜로. 소녀 같으셔? 이때가 어떤 상황이냐면 내가 포레스트걸 그거 숲의 아이 할 때 6시에 차트가 공개되잖아. 근데 그냥 맨정신으로는 이 차트를 볼 수 없겠는 거야, 대표님. 그래서 그래서 조금 한잔하시고 차트를 열었는데 유아가 상위권에 있더라. 대표님이 너무 감동하셔서 눈물을 일단 집에서 흘리시고 이 현장에 오신 거였어. 그래서 무대 뒤에서 한번 또 우셨어. 너무 감동이라고 하면서 막 우시고 내가 너 쇼케이스까지 보고 가겠다 해서 앞에 앉아서 진짜 춤추고 노래하고 다 보신 거야. 아니 근데 또 우셨잖아. 눈빛이 그냥 너를 낳았어. 이번 아, 너무 웃기다. 정말 데뷔할 때부터 이렇게 정말 정상에 설 때까지 함께 하신 거잖아. 마음고생 많이 하셨지, 대표님이. 나도 데뷔 때부터 뵀어. 진짜 내가 인사 열심히 했거든. 방송국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뵈니까 그냥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진짜 언니도 참 싹싹하고 좋다, 그냥. 아니 근데 모르는 사람한테 그러기 쉽지 않잖아요. 아니 그러면은 그 우리 유아 공주가 원민 공주한테 한번 영상 편지 남겨보자. 아 대표님 이런 거 부끄러워하실 텐데. 대표님 제가 대표님을 안 지 거의 8-9년째 돼가는 것 같은데 그 어떤 사람보다 대표님 정말 따뜻한 분이 저희 오너라는 게 전 너무 자랑스럽고 저희 같이 손붙잡고 열심히 달려나가요. 대표님 사랑합니다. 어떡해. 저, 아, 그러면은 우리 이 영상 편지를 보고 그 원민 대표님께서 어떤 표정을 지으실 것 같은지 보여줄 수 있어? 아, 요건 됐다. 컴백 얘기를 더 하자면 숲의 아이였잖아. 아, 응. 첫 번째 앨범이. 응. 이번에는 그 장소가 어디야? 숲은 아니고 도시로 넘어왔어? 살짝 도시로 넘어왔고 근데 또 그 세계관을 안 가져갈 수 없으니까 그 수록곡에 그걸 녹였어. 숲의 아이였다면 이번엔 바다의 아이. 바다로 갔어? 그치. 그러니까 목소리로 사람을 유혹하는 그래서 이제 바다에 있는 그런 세이렌. 사실 진짜? 내가 이제 타이틀곡만 찍는 거였는데 이거를 우리 회사 직원분들이 듣고 이거는 나가야 된다. 뮤비 찍어야 된다 갑자기 하면서 급하게 추진돼서 뮤비까지 또 찍었기 때문에. 아, 돈 많이 들었겠다.
원민공주. 네, 대표님. 투자가 있어야 돌아오는 법입니다. 투자 없인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은 그 투자 결과 그 선공개 곡 한번 미리 좀. 네 맘 물음칫 낮게 멜로디 훔쳐 꼭꼭 숨겨둬야지 지중해 문바다 깊이 절대 찾지 못하게 약간 이런 오 약간 진짜 물속에서 부르는 것 같아. 오 약간 물속과 약간 그런 오로라 같은 느낌? 아 진짜 오. 나는 선공개곡을 들으니까 더 타이틀곡 궁금해. 일단 타이틀곡의 제목은 셀피쉬. 이기적인 사랑에 빠지면 여러 감정이 들잖아. 아, 죄 때문에 아, 너무 속상해 아니면 너무 좋아 이런 여러 가지의 다채로운 감정을 표현한 노래이기 때문에 도시의 아이로 이제 새로 타이틀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그 셀피쉬에 약간 딱 뭔가 키포인트가 되는 표정이 있다. 내가 볼 때 키워드는 앙큼함인 거. 앙큼함? 약간 뭐 이런 거 같아. 오, 막 눈 이렇게 돌리고 약간 뭐 아, 너무 이쁠 것 같아. 근데 춤이 진짜 죽음수야. 죽음스? 너무 힘들어. 죽음스? 거의 죽음스. 나 진짜 궁금한 게 유아의 이 약간 특유의 말투가 있는데 그게 확실히 요즘 건 아니야. 맞아, 옛 것이야. 그러니까 확실히 요즘 건 아니라 이 옛 것. 죽음스. 어, 죽음스야. 근데 진짜 너무 그러니까 죽음스로 힘들어. 거의 죽음스. 바닥에서 막 누워서 굴어. 막 굴러? 딱 이렇게 나오고 막 발차기도 요래요래 요런 것도 있고 근데 이제 언니 근데 이거 되게 중독적이야. 이 부분이 아예 아니 너무 거의... 중독적이야. 요래요래 요런 것도 있고 또 오늘 우리 유아 나온다고 공부하다 보니까 굉장히 인상 깊은 게 뭐지? 유아 관련 기사들인데 기자분들이 주접 나 주접 되게 좋아. 진짜? 네가 주접을 좋아한다고 하니까 그냥 바로 그냥 뜯어볼게. 오케이. 자. 오마이걸. 아 이거는 조금. 아니 쇄골 관리는 어떻게 뭐 따로 해? 나 붓는 거 진짜 너무 예민하거든. 어. 부으면은 여러저래 너무 말들이 맞아, 많아. 막 뭔가 뭐 맞았다. 뭐 맞았다. 그래서 이제 붓기 빼는 법을 들었거든. 근데 여기를 이렇게 누르고 이 쇄골을 뜯으래. 그러면은 붓기가 많이 빠진다. 비대칭도 교정되고. 어 진짜 꼬집듯이 이렇게 뜯으래. 이렇게 해도 이렇게 뜯고. 근데 여기 되게 빨개 쇄골. 쇄골을 뜯으라 그래서 뜯어버렸지 뭐야. 아 진짜. 좋고 그럼 다음 거. 자, 어 뭐야? 기존세? 기존세. 방송 중 악플 받은 오마이걸 유아. 어. 오히려 발라버렸다? 아. 이게 뭐야? 아 내가 이거 뭔지 예상 가는데 내가 라이브 방송인 것 같아. 악플이 너무 많이 올라오는 거야. 근데 이제 도배가 될 정도로 많이 올라와서 그래서 내가 저렇게 했어. 저렇게 악플 쓰는 것도 진짜 정성이다. 박수 쳐줘야 돼. 여러분 박수 좀 쳐주세요. 내가 했거든. 저렇게 악플 쓰는 것도 진짜 정성이다. 박수 쳐줘야 돼. 박수 좀 쳐줘. 저 사람한테. 근데 왜냐면 타격감이 없었어? 어 이게 좀 사실 연예인이라는 거는 좋아하는 사람도 있듯이 당연히 이유 없이 싫어하는 사람도 있다고 나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근데 저 사람이 어디가 어떻게 저렇게 뭐 힘든 상황이 있으면 이렇게 와서 자신의 힘듦을 표출하고 할까? 그래서 나는 저분의 마음을 안정되게 해주세요. 뭐 그냥 그런 귀도 그냥 오히려 그분이 잘 됐으면 좋겠어. 어, 근데 잘 되셨다 이렇게 유아가 언급도 해주고 응원도 해주고 기도도 해주고 진짜 기존세가 많네요. 다음 나 이거 하트. 궁금한데 도도. 사진 오마이걸 유아 도도한 하트 어떻게 하트 됐길래 나 정색한 그거 아니야? 도도한 거야? 오, 우와 화냈는 나 나 저때 기억나. 기자님들 저 화난 거 아니고요. 너무 긴장돼서 그래. 그 자리가 나를 다 뭔가 찍고 있고 그 상황이 너무 긴장되고 플래시가 터지는데 내가 어떻게 나올까? 맞아. 보면서 어, 유아 씨 하트 했어요. 손 하트, 손 하트. 유아 씨 손 하트 해주세요. 지금은 그러면 긴장 안 했을 거니까 자 유아 씨 손 하트 해주세요. 손 하트. 어, 오케이. 오! 이거 이렇게 다음 어 뿌까샤 뿌까샤 유아
핸드폰보다 작은 얼굴 크기. 근데 진짜 유아 얼굴 진짜 작아. 그러면 이쯤에서 정말로 핸드폰보다 작은지 검증을 해볼게요. 우와. 탁구공 뭐야? 탁구공 이거. 아, 자, 그러면 접시. 아, 이거보다는 당연히 우리 유아가 작아요. 짜자잔. 너무 작다. 우와. 우와. 자, 대박. 진짜 작아. 통과. 통과. 그다음에 조금 더 작은 이거는 약간 찻잔 접시 같거든? 자. 세상에! 세상에! 어머! 야! 야! 나도 너무 궁금해, 언니. 이 정도 뭐 어떻게 되는 거야, 지금? 네가 일단 이거보다 얼굴 작다는 거야. 아, 진짜? 그다음 햇반. 아, 그 햇반. 우와. 잠깐. 가려지잖아! 가려지잖아! 햇반! 야, 이게 무슨 일이야? 너 방송을 보면은 와, 나 진짜 얼굴 작구나라고 느낄 거야, 진짜로. 진짜? 자, 그러면 컵! 약간 이렇게 해서 우와, 미쳤다, 진짜. 그럼 이 문제의 핸드폰. 이거 내 거랑 같은 건가? 우와, 야! 우와, 야! 우와! 진짜? 진짜로? 나는 왜 이렇게 놀라시는지 모르겠어요. 얼굴이. 아니, 얼굴이 작아서 불편한 게 있어? 그 예전에는 맞는 모자 없었어가지고 이게 머리 둘레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핀으로 찝었었던 그런 거랑 그거 있잖아, 헤드셋. 응. 헐렁거려. 네, 너무 이게 너무 이게 커서 그런 게 좀 잘 안 어울리는 것 같아. 너 녹음할 때도 힘들겠다. 최대한 줄이고 이렇게 해서 잡고 하거나 이렇게 귀 한쪽을 이렇게 듣고 싶어서 열면은 벗겨지니까. 근데 너무 이렇게 잘난 척은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 잘난 이거, 건데 뭐. 아이, 잘난 건데. 아, 부럽다. 자, 그러면 다음. 오마이걸 유아, 뭘 입어도 스타일리시한 구둥신 비율. 아, 너무 또 자, 감사하게 써주셨어요. 등신대. 아, 등신대가 있어요? 구둥신이 맞는지 검증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준비했어. 여기부터 가볼게. 얼굴. 자, 자, 1. 1. 2. 나 너무 완두콩 같아. 3. 일단 4등신. 일단 4등신. 와, 근데도 아직 다리를 못 채웠어. 와, 대박. 자, 나 근데 너무 이게 무서워, 이제 이거. 6. 6. 7. 7.5등신 정도 되나? 8. 와. 우와. 대박이다. 야, 너 키가 150인데 지금 7등신인 거야? 이때는 운동하잖아. 이때는 그 깔창도 못 가는 운동화인데. 대박이다. 아니, 민망하네. 이렇게 뭐 검증해본 적 있어? 그런 정도로 내가 스스로 두접을 떨진 않아. 다음 타이틀. 아? 그게 네 실력. 그게 네 실력. 오마이걸 유아 스맨파 출연 중인 친오빠 유준선에게 전한 말. 아마 나랑 같은 공감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 이게 오빠잖아. 이게 뭐 내가 뭐 크게 야, 물론 너무 소중하지 오빠. 야, 물론 너무 소중하지 오빠. 근데 이제 오빠에게 뭐 나이스하게 말을 하고 싶진 않았어. 근데 방금 그 소중하지 오빠에서 소중하지. 소중하지. 소중함을 느끼지 못해서 소중하지 약간 이렇게. 소중하지 약간 소중하지. 아니 근데 우리 오빠가 나 너무 속상한 게 아니 왜 우리 오빠 이렇게 안 접어주세요. 그니까 저희 오빠가 나름 설레했다고요, 여기 나온다고. 근데 오빠가 너무 조금씩 나와서 제가 너무 속상스하거든요. 근데 떨어졌잖아요. 근데 저희 오빠 잘못이겠죠. 말이라도 좀 잘했으면 말이라도 좀 재밌게 했으면 이게 방송에 나가잖아요. 근데 말도 너무 재미없게 하니까 방송에 안 나가는 거지. 그럼 뭐 춤? 자기가 준비 안 됐으니까 뭐 못했겠지. 전역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렇거든요. 원래 좀 잘 움직여요, 몸이. 유아야, 울어? 눈물씩 날 것 같은데 이미 떨어졌으니까 더 이상 얘기는 안 할게요. 그냥 너가 잘했으면, 말이라도 잘했으면 나갔다야. 우리 유준선님 괜찮으신지 모르겠는데 괜찮으신가요? 그래서 막 떨어지고 나서 너한테 막 연락이 왔어? 내가 먼저 알았지, 사실. 오빠는 막 연락을 막 자주 하는 오빠는 아니고 그거 알아? 안일십? 응.
내가 그래. 아, 언니 약간 그런 편이에요. 근데 언니는 이해가 가. 근데 오빠는 리콜도 안 해. 진짜 좀 뜨잖아. 리콜을 안 해. 최근에 한 카톡이 있어? 최근에 한 카톡? 어, 최근에 한 카톡. 한번 볼게.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밑으로 좀 내려가야 돼서. 눈에 아, 보이지 않아서 밑으로 내려야 된대. 내가 뭐라 했냐면 오빠 탈락 배틀이어서 탈락 배틀에서 이기라고 하고 마지막 답. 넌 또 어떻게 알아? 크크크크크 마지막. 꽤 오래전이네. 어, 정말 오래전에. 9월 25일. 한 달 전이네. 어, 한 달 전. 아 진짜네? 아니 그러면은 전화를 한번 해볼까? 여러분 YGX의 유진선님입니다. 뭐 없어요. 그냥 오빠라고만 저장돼 있어요. 심지어 길다. 연결은 길다. 긴데? 클라이막스로 가고 있어. 안 받는 거지, 이 정도면. 야, 너 잘났다, 야. 진짜, 전화를 안 받아. 아, 진짜, 안 받아, 오빠가. 유아야. 응. 어때? 뭐가 어때? 그냥 이상한. 난 좋아. 진짜 너무 웃겨. 나는 네가 의연해진 것 같아서 그래서 참 좋다. 그치 언니. 2년 언니. 전에 2년 전에 유아는 한없이 약한 아이였는데 나는 우리 유아 아프지 말고 잘했으면 좋겠어. 어, 아프지 말고 고마워. 또 너무 부담 많이 가지지 말고 만약에 힘든 거 있으면 언니한테 바로 콜할게. 언니 안일십 하면 안 돼? 우리 유아 쌤피씨 많이 사랑해주세요. 사랑해주세요. 전 이대로 그냥 있을게요. 자 우리 쇼터뷰 사랑해주시든가 말든가. 사랑해주세요 쇼터뷰. 어떡해. 언니. 화나 어떻게 어때? 진짜 다 찍어줬어. 뭔지 알 것 같은데. 숨을 내 버전 내 마음속에 저장 한 번만 보여줘. 여러분들 내 마음속에 짜잔. 현욱이 한 번만 해줘면 안 돼? 약한 형은 클래스원 내 마음속에 저장. 나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아. 그 하병건 선배. 맞아, 나